이게 웃긴다. 이렇게만 아는 대신요. 아, 네네. 아, 제가 그 인테리어 디자인과를 나와가지고 아. 실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. 아, 지금? 네. 아.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직접 했어요. 색깔에 진짜 신경을 많이 썼어요.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색깔 고르는 게 진짜 오래 걸렸어요. 직접적으로 세보진 않았는데 저는 계속 새로운 머핀을 네.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? 창작해서? 네. 아. 선물 같은 거 할 때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. 선물로 진짜 많이 가져가세요. 그쵸. 네. 그러니까. 받으시는 분도 되게 좋아하시고 아 그런 분도 계세요. 도장깨기라고 예. 이 머핀이 매일 바뀌잖아요. 아~ 하루에 한 번씩 오셔서 하나씩 사가시는 거예요. 아, 아 매일 바뀌어요? 머핀빵이? 네. 매일 바뀌니까 여기에 12개가 들어가는데 아~ 메뉴는 더 많아서 제가 이제 날마다 좀 다르게 넣어요. 아~ 바뀌니까 손님이 오셔서 이제 못 먹어본 거. 아, 공부를 해야 되지 않아요? 어떻게 아, 해요, 사장님?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. 인터넷도 보고 제가 먹어본 거나 계절 과일 같은 거 해서 어떻게 응용할지도 생각해보고 저도 빵 진짜 많이 버렸던 것 같아요. 오픈하기 전에 아 연습을 엄청 많이 하셨구나. 네. 그러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전 빵 맛이 되게 궁금한데 제가 빵을 한번 사 먹어볼게요. 되게 촉촉하네요. 아, 네, 맞아요. 그쵸, 일부러 되게 촉촉하게 만들려고 하신 거죠? 좀 촉촉하고, 또, 아, 스콘도 너무 달지도 않아요. 영상이. 너무 달지 않아서 좋은데요? 손님들이 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. 그쵸? 좀 머핀을 한국식으로 바꾸고, 원래는 좀 촉촉한 게 맞아요. 그럼 촉촉하게 하려고 연구를 엄청 많이 하신 거야? 네, 맞아요. 그거에 좀 연구를 했어요. 촉촉한 걸 좋아해가지고. Thank you.